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사진 선생님 산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정 프로필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표정 프로필의 PSD 파일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를 넣어둘 거고요. 그 링크를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사용법은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표정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해야겠죠. 찍은 사진들 중에서 한번 간추려 봤어요. 요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자, 사진을 찍으실 때 주의하실 점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각대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삼각대를 세워서 고정시켜 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보정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급적이면 삼각대를 놓고 찍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자리 맞추고 이런 것도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촬영 모드는 M모드로 진행하시는 게 편해요. 화이트 밸런스, 노출 이런 게 사진마다 바뀌게 되면은 한꺼번에 사진을 보정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통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다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모드로 촬영을 하시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수동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로우로 찍어서 카메라 로우에서 보정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바로 찍는 것보다는 모델이랑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런 표정 프로필 같은 거를 몇개 보고 표정을 조금 연습하신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모델분들께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좀 하시고 하는 게 서로 자연스럽고 이쁜 사진이 나와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어쨌든 프로필이기 때문에 느낌에 맞춰서 조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고 쓰고 싶은 사진을 9개를 골랐어요. 고른 다음에 카메라 로우에서 한꺼번에 보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9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고르고요. 한꺼번에 오른쪽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익숙한 카메라 로우 화면이 뜨죠? 사진을 한꺼번에 9장을 다 선택해준 다음에 한꺼번에 보정을 할 거예요. 한 장에 들어갈 사진들이기 때문에 찍을 때도 똑같이 찍고 보정도 똑같이 하는 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노출을 잡아주신 다음에, 저는 화별도 살짝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정은 여기서 다 끝내시는 게 좋아요. 프로필 교정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외곽에 이렇게 까만 색깔이 나는 비네팅이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찍는 사진을 한 장에 넣을 때는 좋은 기능이에요.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한 다음에는 한꺼번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9개 파일이 다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은, 저처럼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가능하시다면은 미리 사진을 한장한장다 리키파이라든지 피부 보정이라든지 해두시는 게 좋아요. 큰 사진에서 미리 보정해놓고 나중에 사진만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장한장 보정을 했다고 치고요. 이제 사진을 한꺼번에 넣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편하게 넣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PSD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모양의 기본 틀이 나와요. 피부 보정이나 뭐 이런 거나 잠깐 할줄 알았지 전 이런 거못 쓰는데요 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뭐 전문적으로 뭐 액자나 앨범 작업을 안 하신다면은 그렇게 쓰일 일이 거의 없는 기능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사진을 한장한장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총 9개의 파일을 집어넣도록 할 건데,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정돈에 들어가셔서 모두 창에서 유동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창들이 이렇게 포토샵의 기본 패널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창들을 눌러서 Ctrl Alt 마이너스를 눌러주세요. 다시 Ctrl Tab, Ctrl Alt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 크기는 이 화면 안에 9개가 들어갈 정도로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Ctrl Tab, Ctrl Alt 마이너스, 또 다시 Ctrl Tab,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다 줄어들게 되겠죠? 일단 얘는 지금은 안 쓸 거니까 아래로 줄여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들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요, 파일을 9개를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이동을 할 거예요. 자리를 잡아놓고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파일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기에 제일 이쁜 사진을 가운데 넣는 게 아무래도 이쁘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피하실 게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비슷한 표정의 사진 두 개가 연속으로 겹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이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이쁘게 하신 다음에 사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파일을 눌러주고요. 얘는 조금 줄여볼게요. 얘도 이렇게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를 눌러서 줄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얘를 누르신 다음에 오늘 변경할 사진을 누르신 다음에 이동도구 툴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선택은 꼭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 선택은 체크를 해제해 두시고 쓰는 게 작업하는 데 훨씬 편합니다. 제가 손에 익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에서 이 옮길 다운받으신 레이어 창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1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화면 따라서 선택되는 레이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는 5번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8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8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작업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세요. 도구 툴 누르고 자동 선택 해제된 상태에서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1번 레이어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눌러서 오른쪽에 선택이 됐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레이어를 눌러서요, 그냥 끌어서 여기에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가 올라가요. 보시면 제가 1번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1번 레이어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키보드의 Alt를 누르셔서 요 레이어 사이 가운데를 누르고 키보드를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 화살표의 뜻은 뭐냐면은요, 아래 레이어가 있는 부분에만 위에 레이어를 입혀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을 때는 1번 창에 안에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사진이 전체가 다 나와요. 다시 누르면은 들어가고요. 없으면 잘라지고요. 그래서 굳이 사진을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맞춰 놓은 도형들 사이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쭉쭉 진행해 볼게요. 2번을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이 된걸 확인한 다음에 레이어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다시 Alt를 눌러서 가운데 사이에다 눌러주고 이 작업을 다 계속 할 거예요. 쭉쭉쭉쭉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창들은 다 닫아주세요. 자, 보시면은 사진은 다 갖다 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여러분? 사진들의 위치가 제각기 다 다르고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줄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사진을 삼각대를 놓고 찍는 게 보정할 때 정말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삼각대를 놓고 찍으면은 다 같은 크기로 찍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을 줄이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갖다 놓은 레이어들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안 돼요. 다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옮겨 놓은 레이어들만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9개를 다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크기 줄이기를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9개 사진을 한꺼번에 같은 비율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서 얼굴이 나오는 사진 하나에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비율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 정도 비율이면 저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9개 파일의 사이즈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찍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줄여버리면 똑같은 크기의 사진들이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다시 하나씩 자리를 잡을 거예요. 레이어 1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1번 레이어니까 이렇게 끌어서 얼굴을 갖다 놓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2번 얼굴을 갖다 놓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정은
미리 끝내놓고 하시는 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정이 끝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갖다 놓으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이거는 과정은 정말 단순한데 그 과정이 일반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생소한 보정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작업하시라고 PSD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산타 사진관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